눈치 코치가 백단. 받아본 몰카멜로. 개화가. 이쯤이면 한바탕 잔소리가 늘어져야 할 텐데 오늘은 뭔가 이상하다. 선뜻 집안에 들어서지 못하고 캐온 달래만 보란 듯 풀어 보이는 아우. 이만하면 형님도 별타박 안 하겠지. 하지만 웬걸, 이번엔 달래가 아니라 바지가 그만 형님의 심기를 건드렸다. 왜요? 이래가 시끄럽다고 큰 농에 그 들었나? 어? 이게 뭐고 이게 까자하고 이거 먹다가 이래가지고 시끄럽다고 여어놨나? 응? 얌치라도 얌치라도.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우리 영감쟁이 일식 잘 죽었지 뭐야. 내가 대신으로 갈지 뭐마. 저는 여자 데리고 사는데 새띠가 빠지겠는데. 30년 전 호실로 들였던 아우를 남기고 혼자서만 덜렁 눈감아버린 남편. 환갑이 넘었어도 천지를 모르는 아우는 대체 뭐 하나 눈에 차게 하는 일이 없다. 군디 견단지 흙이다. 어디 막바닥에 덜 꺾고 군디 견단지 흙이다 이 여자야. 응? 왜 그 양도 두가노? 형님 호통에 그만 뒷덜미를 잡혀 나와서는 어스룩하게 바지를 터는 아우. 내 어찌 저런 아우를 팔자에 얻게 되었을꼬 싶다가도 적적하고 기나긴 밤, 이 지독한 인연이나마 없었다면 40년 세월을 어찌 건너왔을까 싶은 마음.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서로의 반쪽이 되어온 두 아내. 한 지붕 두 아내의 기막힌 하루가 또다시 저문다. 볕이 제법 따뜻하니 봄이 오는가 싶은 날. 점심 좀 더 먹고 말 볼. 최막이 김춘희 할머니네 집에도 봄 기운 듬뿍 머금은 산나물이 밥상에 오를 준비를 한다. 내가 수도 앉아 가지고 곧 깨끗구만. 마시로운 이웃집 할머니들 끼니까지 급하게 차려내느라 혼자서 분주한 형님, 최막이 할머니. 점심 준비 할머니가 다 하세요? 내가 하지 누가. 저 태피는 우리 그냥 먹어도 내가 해야 되지. 내가 안 하면 안 돼. 아우 김춘희 할머니는 궁둥이 붙이고 앉아서 스무 살이나 더 많은 형님이 차린 밥상을 넙죽넙죽 잘도 받아 먹는다. 밥 먹고 또 일 가나? 뭐? 나물 하러 가나? 또 이거? 응. 와. 또 가라네. 또 가. 자꾸 가요. 해가 오아이 따뒀는데 이래 시간 가고. 나물도 캘 줄만 알았지 도무지 맛을 낼 줄 모르는 아우. 나중에 가지 뭐 하러. 달래도 그렇더라. 눈치는 빤해서 냉큼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지만 금세 엄살이 새어나온다. 아이고 손수저. 손 왜 이렇게 시려. 손 시려 오세요. 손 시렵다고. 왜요. 단 몇 분도 채 안 돼 끝내버린 설거지처럼 뭐든지 대충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게 특기인 아우는 언제 깐깐한 형님의 불호령이 떨어질까 늘 절절맨다. 알았는지 그따구라. 40년 동안 24살 먹어 우리 집에 왔다. 결혼해가지고 저 엄마이가 그 올게 하면 63살이다. 작은 어머니? 응. 그런데 너무 모린다 카이 너무 몰래
태풍과 홍역으로 어린 두 아들을 앞서 보내고 다시 아들을 얻겠다며 젊은 둘째 아내를 들였던 남편. 그러나 남편의 핏줄을 이웃아우는 후실로 들어올 때부터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만 같았다. 그런 아우를 두고 암으로 훌쩍 떠나버린 남편. 우리 엄마의 숙의 엄마의 부탁한데 이칸 내가 딱 요리한데 걱정도 팔자다 나를 애미기지 마고 막 가실라 가면 빨리 떠나라 카밀라. 그렇게 미운에 고운에 함께 늙어온 세월이 30년. 여전히 어린애지만 아우도 이젠 많이 녹이 슬었다. 다시마 삶으러 비 안 온다. 푹 삶아야 된다. 죽으러요. 다시마! 아. 응. 죽으러, 쑥 삶아가 많어. 기차와 통마냥 큰 소리를 집어삼켜야만 그제야 알아듣고 몸을 움직이는 아우. 본래 살림이 익지 않을 뿐더러 어느새 귀까지 다 어두워진 아우 때문에 형님은 더 답답증이 난다. 물 퍼다가 뭐야 불로 살가 여체. 기어이 아궁이에 불 지피는 일을 손수 맡고 나선 큰할머니. 작은 할머니 하는 양이 어설퍼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그냥 나 두고. 네, 언니가 좀 먹자. 형님 호통에도 먹을 건 꿋꿋이 챙기는 아우. 뭐 드세요? 그냥 우리 요리 찍을게. 요리가 뭐 비나? 내 우리 비나? 보여요. 비나? 네. 비기? 숨바꼭질까지 실컷 하고서야 형님 타박이 이어질세라. 얼른 소트로 다시마를 갖다 넣는다. 매캐한 연기 속에 끓여지는 다시마. 푹 고듯이 삶은 다시마 물에 메주를 섞어 된장을 만들자면 아직도 할 일이 태산인데. 태평한 아우는 어느새 냉큼 집에 들어가 앉았다. 우리 외손녀가 아까 저 순서로 전화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지수, 가가 저거 할매로 태피라. 태피 별로로 만나 태피 이름 가마하고 먹는 것만 자꾸 먹고 이래노이. 천하 태평인 아우에 엄마 노릇 제대로 할리 없는 아우가 낳은 삼남매까지 오로지 자신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아우네 식구가 눈에 밟혀 큰할머니는 팔자도 고칠 수가 없었다. 영감 죽고 난 뒤에 내가 49이거든 49인데 날 재혼하라 간 사람 있더라. 그는 그 저 새끼들 눈이 까만 거 내 딸은 아마 결혼 다 했는데 그거를 놔두고 왜 재혼을 하노 내가. 들로 산으로 약초를 캐다 팔면서 억적같이 살아온 모진 세월. 우리 금융제조 회장 당시 부당한 업무 지시로 먼저 간 남편을 대신해 형님은 오늘도 나란히 아우 곁에 누워 묵묵히 그 빈자리를 채운다. 박병원 전 수석이 우리 금융제조 회장으로 있던 지난 2007년 6월 영감 죽고는 뭐 상관같이 자지 뭐. 아들 커지고 하면 알겠나. 아들은 자 저 그정 자고 우리는 둘이한테 자고. 어느새 남편보다 서로에게 더 깊은 정이 들어버린 두 아내의 밤이 그렇게 조용히 깊어간다.